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제가 보통 새벽에 회사에 잘 나옵니다. 네, 그러다 보면 세수 안 하는 그런 기본이고 머리도 안 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지저분해서 요 모자를 컨셉으로 써봤습니다. 자,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좀 밝은 그런 모자를 되게 모자뿐만 아니고 옷도 또 밝은 걸 좋아하죠. 자,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먹는 와인 먹는 방법 그걸 계속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마트에서 하나 사왔습니다. 뭐 이탈리아 와인입니다. 와인이고 가격은 한 이거 제가 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래서 이제 이 화이트 와인이죠. 그러는데 이제 제가 와인 순맛을 잘 모릅니다.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프랑스 어떤 지역에 나는 와인은 이런 맛이고 뭐 호주산 어떤 이제 뭐 회사 거는 어떤 맛이고 뭐 저도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고 또 와인도 뭐 단맛이 있고 뭐 그리고 떫은 맛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걸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봐서 뭐 가격 적당하고 뭐 이렇게 보기 좋으면 그냥 이렇게 한 병씩 사왔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인 냉장고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그 11만 얼마짜리입니다. 이제 그 캐리어에서 나온 거. 그게 그냥 뭐 가격도 되게 싸고 11만 얼마니까 되게 싸고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뭐 이렇게 뭐 딱 혼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쓰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그게 와인을 이렇게 몇 병 채웠죠. 자,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이제 이 와인 맛을 저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회사 또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와인 맛이 어떻고 그걸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. 뭐 와인이 몸에 좋다 하는 거는 뭐 제가 뭐 일반 소주나 뭐 맥주보다는 와인이 아무래도 더 낫겠죠. 그래서 이제 이걸 마시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아니 요거는 발효식초입니다.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. 요 유인균, 유원 플러스균, 뭐 황산한 유인균, 그다음에 유원 플러스균 이제 다 발효 종자균입니다. 그걸로 만드는 이제 발효식초입니다. 요거는 이제 사과식초입니다. 사과물을 그러니까 사과즙만 내 가지고 물을 한 방울도 안 넣고 사과즙만 가지고 유인균을 사용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하면 6개월 발효 정도 시키면 사과 와인이 되죠. 아주 맛있는 와인이 됩니다. 그 이후에 다시 또 6개월 정도를 더 발효시키면 사과 식초가 되죠. 그래서 도합 한 1년 정도를 발효시킨 아주 명품 사과 식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 뭐 사과 잘라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뭐 이제 식초 넣어가지고 뭐 한두 달 있다가 부글부글 해가 사과 그 향 나면 그걸 뭐 사과 식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소주나 맥주 먹으면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술 한잔 생각나면 이제 와인을 앞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. 뭐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. 근데 이제 그 와인의 그 뜰뿐 맛 뭐 아니면 뭐 그런 단맛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이제 와인을 잘 몰라서 그런가 좀 거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초를 하나하나 섞을 거예요. 예, 섞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와인 요걸 갖다가 뭐 이제 200ml를 따랐을 때 식초를 뭐 5ml를 넣었다 아니면 10ml를 넣었다 이제 넣었을 때 맛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제가 한 잔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와인 칵테일이죠. 와인에다가 발효 식초를 칵테일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탈리아 뭐 무슨 와인 아니면 뭐 어떤 무슨
뭐 콩코드 와인, 와인, 몽블랑 와인, 이제 그 와인하고 아로니아 식혀하고 궁합이 맞더라. 아니면 어떤 와인하고 이제 뭐 우리 그저그뭐 생강 식혀하고 궁합이 맞더라. 뭐 인삼 식혀하고 궁합이 맞더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한잔한잔 먹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냥 홀짝홀짝 술 마시면 뭐좀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항상 가만히 보니까 늘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술도 컨셉이 돼가지고 이걸 또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또 소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생각을 했고 바로 실행을 저는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새로운 이제 어차피 그 와인이 이제 이게 발효 엄밀히 따지면 발효술이죠. 포도를 발효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예, 발효술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포장되어 가지고 나올 때 이제 이 와인도 저희들이 현미경을 한번 찍어 볼 생각입니다. 찍어 가지고 와인 안에 이제 균들이 과연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만약 살아 있다 그러면 어떤 균이 있는지도 제가 다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균들을 살려놓고 유통이 안 되겠죠. 균들이 살려 있으면 이게 계속 또 활성화 되니까 이제 그래서 진짜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. 예, 그것도 한번 제가 보고 싶고,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발효식초는 이제 다 균들이 살아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이제 미생물들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촬영한 겁니다. 그러면 이 안에 이게 다 살아 있는 게 보이죠?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에 만약에 미생물이 안 살아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요쪽에다 넣는 거예요. 넣어가지고 카테를 해서 이제 먹었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들. 그것도 미생물로 저희들이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럴 때 이제 맛의 변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대부분 발효 음식입니다. 이제 발효하면 미생물이거든요. 그래서 김치는 이제 김치 유산균이 있습니다. 이제 어떤 유산균이 그 김치 맛을 좌우하느냐 따라가지고 그집 김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. 예, 그것처럼 이제 좋은 이제 건강하고 좋은 그런 유산균들이 김치를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맛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침 넘어가는 이제 시골 김치 맛이 나는 거고 뭐좀 빌빌거리고 이제 별로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들이 그 김치를 장악하게 되면 김치 맛이 텁텁하고 이게 뭐 엄맛이야. 뭐 오히려 그 많은 걸 갖다 버리려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든 발효 음식은 결국 어떤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음식이 발효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 와인도 결국 저는 이제 이 와인을 가지고도 식초가 됩니다. 이제 기존의 와인에 이제 균을 넣고 이제 식초를 진행시키면 이게 식초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 발효 식초가 될 정도 같으면 와인들은 건강한 그런 술이다. 건강한 음식이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소주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화학주죠. 화학주기 때문에 소주에는 발효가 안 됩니다. 미생물로 돌아가십니다. 소주는 식초가 안 됩니다. 아무리. 근데 이제 그 막걸리, 이제 생막걸리라고 그러죠. 생막걸리 그거는 균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 이제 식초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도 와인도 균 넣고 우리 그이 유언플러스 균 넣고 진행을 시키면 와인 식초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초가 되는 거, 그 다음으로 되는 거, 균이 그 안에서 이제 미생물이 유언 플러스 균이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살아남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화학주, 희석주 이런 거는 이제 못 살아남으니까 그건 막 그렇게 썩 저희들이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와인하고 저희들이 그 발효 식초 아니면 우리 발효주 요걸 이제 어떤 비율로 카테를 해서 한잔한잔 홀짝홀짝 마시면서 여러분한테 이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바로 그런 날이니까 제가 잔을 가져와서 한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. 자, 가왔습니다. 술 가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와인 잔입니다. 요것도
마트 가서 하나 샀습니다. 제가 이제 와인은 뭐 거의 문외한입니다만은 일단 잔은 좋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잔 네 개 사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사오자 말자 이제 딴 건데 요 조금 저때 마셨습니다. 화이트 와인. 그러면 요거를 살짝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요 약간 이제 부어가지고. 이거는 칠레 와인입니다. 칠레 와인이고, 하여간 뭐 말들이 다 어렵습니다. 일단은 하여간 와인입니다, 이게. 자,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쉽습니다. 조금 쉽고, 뭐 단맛은 이제 별로 없고, 일단 맛있네요. 술이라서 쫙쫙 달라붙습니다. 저희 이제 촬영을 보통 새벽에 이제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한번 좀 썰렁합니다. 아, 또 술 한 잔 하면서 하니까 이 또 색다릅니다. 이제 한 잔 대보겠습니다. 아, 되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강식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요 좀 썰렁 이제 좀 춥다 보니까 생강이 이제 좀 나을 것 같아서 자, 생강식초를 뭐 한 요 정도만 한번 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타고 그거 테레비 보니까 와인 먹을 때 요렇게 하던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이거 틀리면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.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. 자, 요 와인에 칠레산 좀 씹은 와인에 단맛 별로 없고 씹은 화이트 와인에다가 생강식초 넣은 거 조금 탔습니다. 예. 아까하고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.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타야겠습니다. 자, 생강식초 조금 더 타겠습니다. 너무 작게 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정도 양 같으면 대강 이제 와인 2에다가 생강식초 1, 그리고 2대 1 정도로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양 같습니다. 아, 이 식초 맛이 너무 진합니다. 와인 2에다가 식초 1은 타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는 완전 식초된 것 같아요. 아, 안 되겠습니다. 술을 좀 타야겠습니다. 식초 맛이 너무, 이건 와인이 아니라 식초 같아요. 자, 그럼, 와인을 좀 더, 요 정도, 조금 더 탔습니다. 괜찮네요. 아, 이거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이거는 와인 3에다가 식초 1. 와인 3, 식초 1. 그건 아닌 것 같고. 와인 4에 식초 1. 이거 4대 1 정도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4대 1. 4대 1로 하니까 와인 맛도 나고, 그 다음에 생강식초 맛도 지금 이제 원래 생강식초가 맛이 좀 강하죠. 이제 새하던 그게 입에 좀 남아 있습니다.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네, 괜찮네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생강식초 맛도 나고 와인 맛도 용경 좀 부드러워졌어요. 우리가 이제 육회 먹을 때하고, 구워 먹을 때하고, 이제 그 차이입니다. 네, 그 정도, 우는 정도로, 맛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 술을 먹으니까 또 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만 촬영하고, 제가 요거는, 저쪽 방에 가면 이제 제 두 번째 작업실이 있습니다. 근데 카메라 셋 땅이죠. 이렇게 이제 촬영, 평소에는 거기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,
거기 보면 안락의자가 또 있습니다.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오디오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음악들이 거기에 또 있죠. 그 들어가면서 요 술마저 다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벌써 5시가 넘었네요. 예, 그럼 요거 한잔하고 저는 이제 잠깐 자려고 그럽니다. 조금 잤다가 9시 되면 이제 9시 반 되면 직원들이 이제 다 나오죠. 예, 오면 그때 또 다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. 아이 진짜 제가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술 한잔 하면서 촬영하는 거 이거 정말 앞으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술 한잔 먹으니까 또 말이 또 술술 잘 나옵니다. 예,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와인에다가 식초 타가지고 먹는 거 이런 컨셉으로 자주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벌써 좀 살 기분이 좋습니다. 이상하게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